이 MC분들 중에 가장 귀여운 반응을 많이 보였던 분은 누군지, 귀여운 리액션을 많이 보였던 분은 누군지 지목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목도 하기 전에 화면이 유정 씨를 비추고 있었는데, 과연 유정 씨일지 아닐지. 하나, 둘, 셋. 유정 씨.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예측이 상당합니다 지금. 유정 씨. 네. 네. 인정하세요. 귀여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니까 제 콧구멍이 이만해지더라고요. 너무 제가 밤몰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제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되게 그런 뭔가 감정이입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반응이 너무 막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좀 귀엽게 봐주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분이 다 굉장히 마음이 통하고 과몰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혜코 씨가 컸던 거고, 유정 씨는 표정이 귀여운 표정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숨길 수 없었던 그 설레임과 많은 분들이 약간 거기서 뭔가 약간 그런 애틋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긴장감 넘치는. 네,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게 나온 게 아닌가. 명란이 안 했는데 이 단어들 얘기할 때 유정 씨의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봤었어야 되는데요. 유정 씨, 우리 또 뽀뽀짤, 우리 유정 씨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표정들을 체인 리액션을 통해서 보여주실지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